야교 천하인데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. 만이 천하의 만행을 닦기를 요구할진데 만 가지 열 가지 다 해서 그 안 된다 이 말, 하나만 하라 이 말이야. 뭐냐? 도시 바라면 이것만 하나만,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. 에?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적에 대통령은 높은 자리만 하고 말지 돈은 포기하라 이 말이야. 돈은 포기하라 이 말이야. 예.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즘은 소나무도 집에 심고 대나무도 심어가지고 또 딴에 놔둬 그냥 고기 먹으면서 그냥 잘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차라리 저질로 살려면 저질로 가서 옮기고 고질로 좀 우아하게 저렇게 살려면은 그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하는 돈 포기해야 돼. 요즘 절에 스님들도 그렇다니까. 아주 좋은 절에다 대나무 심고 뭐 하고 속으로는 또돈 생각하고 앉아있단 말이야. 응? 그거 안 되지. 안 돼. 세상에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. 그 현실에 저렇게 오염이 되고 탁하게 살면서 마음은 아주 신선도 돼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안 돼. 마지막으로, 만일 천하에 만행을 닦기를 요구할진된 한 재주보다 더 진한 것. 과자가 이게 형용사니까 느르자를 해가지고 전치사를 해가지고 비교급을 나타내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. 한 재주보다도 진하는, 보다 더, 한 재주보다. 그 비교급을 나타낸 거 아니야? 한 재주보다 더 진하는 강함은 없다. 그런 얘기야. 막신이 일어나 똑같아. 응?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신명나고 싱그런 건 없다. 그런 얘기. 오늘 보시바라밀은 우리가 행할 적에 모습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. 모습에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바라밀이 될 수가 없다. 보시를 하되 시주가 갖다 주는 물건, 받는 사람, 또, 물건을 세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. 머무르지 않고 살아야 된다. 그런 얘기로.